사랑은이라는 시네요. 사랑은 안절부절, 사랑은 설렘, 사랑은 서성댐, 사랑은 산들바람, 사랑은 나는 새, 사랑은 끓는 물, 사랑은 천의 마음. 사랑은 잘 읽었습니다. 낭독회를 위한 즉석 시 짓기. 아, 낭독회가 있구나. 노트와 펜이 있어요.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즉석에서.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목이 오늘 가을입니다. 오늘 가을. 태양이 머리 위에 있어도 덥지 않아서, 푸름이 붉음이 되어도 낯설지 않아서, 너를 보고 있어도 보고 싶어서, 오늘은 가을이다. 좀 심플하게 오늘 일기예보 느낌으로 써봤어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낭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섭한 계절, 김민준. 그대는 시원하고 또 섭섭하다. 그대는 따뜻하고 또 섭섭하다. 내리쬐는 태양도, 귓가를 스치는 바람도, 지나가는 중이라 또 섭섭하다. 그대는 나를 지나가고 있는가? 그저 섭섭할 뿐. 내년이면 다시 돌아올 섭섭한 계절. 2021년 10월 15일. 시를 써본 적이 없는데? 시를 지어? 썼다. 됐어. 지금은 안 읽어도 되겠지? 자, 내 시 읽고 오늘 오늘 마무리다. 뭐야, 얘 되게 길게 썼는데 나보다 엄청 길게 썼네. 자, 오늘 마무리 찬성. 아니, 내가 제일. 이제 얘기 좀 하자, 들어봐.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할로윈 담력 테스트 제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찬성이가 쓴 시를 한번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방울이 또 쭉쭉 떨어진다. 네, 찬성이 시, 자, 읽어주세요. 시, 마음에 들게끔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게끔은 안 되겠고, 잘 써보자니 잘 안 되고, 망하자니 그건 또 안 되겠고, 중간이 제일 어렵다. 내 마음 적절히 표현하는 게 뭐 이리 어려운지. 이게 인생인가 보다. 잠깐만, 여기 또 뭐 출연진 있는 거 아니죠? 저기요. 아, 민준이 형 이런 거 무서워해. 나와요. 자기 그 나오세요. 자기 집 들어갈 때도 나와라 이런다니까. 나오세요. 아, 근데 나는 이런 걸 하면은 조금 죄송한 게, 저는 이걸 즐겨요. 솔직히 우리 셋은 오늘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리액션이. 누가 제일 재미있어? 태견이 형, 훈이 형. 사실 그때 그 예전에 그 이름 뭐였지? 거기 그 뭐? 그 어떤? 호러메이즈. 그때 새로 귀신의 집을 새로 이제 오픈한다고 우리한테 그거를 테스트하는 그거였는데 정리정돈 되지 않은 귀신의 집이었기 때문에 우린 진짜 날 것 그대로. 태견이가 그 전에 2시간 서 있었거든. 찬성이 네가 들어가서 달랬나? 누가 들어가서 달래지 않았나? 누가 스텝이 들어가서 달랬는데 저기 뺐어요. 정치 이래가지고 정치 이래가지고 지나만 가주세요 말은. 나는 그 말이 제일 웃겨.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이 형이 귀신이 있다는 걸 알아. 근데 그런데도 무서운 거야. 계속 서 있는 거지. 근데 귀신은 들켰음에도 불구하고 티를 내면 안 되니까 숨을 계속 참고 있는 거야. 근데 귀신이 참다가 숨을 못 참다가 이제 너무 이게 쉬고 싶잖아. 그래서 한번 했다가 태균이 숨소리에